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자 14페이지 펴보세요. 권리 변동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발생하고 그 다음 뭐한다? 변경하고 뭐하는 것? 네, 그 소멸한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원래 예, 총칙은 총칙입니다. 총칙은 원래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총칙은 첫 번째가 뭐냐면 권리는 누가 갖는가? 권리 주체 뭐에 가는 것? 주체. 그러면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주체 객체가 있다 합니다. 뭐 있단다? 객체. 그럼 주체 객체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뭐가 된다? 변동한다 이 얘기예요. 주체가 있고 뭐가 있고 객체. 주체는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표시해가지고 자연인 뭐다?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이 있어요. 뭐가 있다? 선하는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자연인, 법인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는 물건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객체는 이제 물건이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부동산하고 동산이에요. 뭐하고 뭐다? 부동산과 동산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가 이런 말이 들어가요. 주된 물건하고 그 다음 뭐다? 종된 물건. 세 번째는 이제 원물과 과실. 네,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인은 뭐냐면 태아가 이 세상에서 뭐하면 이 세상에 출생하면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뭐 쓴다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무슨 등기하게 되면 설립 등기하면 뭐다? 법인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뭐하고 뭐가 있고 자연은 법인이 있고 객체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주체 객체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시험 범위에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책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권리 변동체. 그러니까 이쪽은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어디서부터니까? 권리 변동부터 하니까. 그럼 이제 권리가 변동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결과죠, 이거는. 그러면 이 권리가 변동하는 생기는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려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뭔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 피세요, 손. 움직여야 돼, 얘기 잡고. 하나 때리시고, 두 번째 박수 치시고, 앞으로 나란히. 이걸 사람의 행위라고 그래. 뭐라 한다? 사람의 행위. 행위가 있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행위야? 법률 행위가 있어서 뭐가 권리가 변동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세트 명칭입니다. 이걸 이제 일방적 해보세요. 일방적 단독 행위. 표시한 겁니다. 뭐한 거다? 일방적 단독 행위. 별 두 개가 마주 보는 것은 대립적. 이거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야?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대립적, 반대에서 온다는 얘기죠. 하나는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 그걸 이제 뭐라 한다? 평행적이다 이런 말을 써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다 이런 말을 쓰고 대립적이니까 뭐다? 쌍방 행위. 쌍방 행위 이런 말 써주는 거고 나란히 하는 것은 이제 합동 행위다 이런 말 써줘요. 무슨 행위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이걸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것? 인 것과 아닌 것 가지고 권리가 변동한다는 얘기. 뭐 아닌 것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기준이 별이다 그 얘기예요. 별 보여요? 별? 별 보여요? 별? 네?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이 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변동이 있으면 그럼 총칙은 뭘 공부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총칙은 갖다가 계속 붙이면 돼. 총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총칙은 뭐예요? 권리 변동이죠. 무슨 변동? 그럼 권리 변동 생긴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단 말이에요. 별. 별. 별을 뭐라 하면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권리 변동은 결과. 이 두 가지는 권리가 변동하는 뭐다? 원인. 뭐란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자기들끼리 또 말을 만들어낸 말이 이거다 그 얘기예요. 법률 뭐라고요? 그러면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그 나눈 말이 법률 요건이라 하고 이 별은 뭐다? 제로다. 법률 뭐다?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트 명칭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왜 나왔는가?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만 19세 이후에 뭐 있었습니까? 몇 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그림. 10페이지 그림 있잖아. 출생해서 몇 세? 만 19세. 자, 만 19세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제목이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법률자가 생략되어 있어. 법률, 행위, 능력을 가져요. 아시겠습니까? 그 몇 세?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성년자하고 계약하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럼 여러분들 바둑을 둘 때, 혹시 바둑 둘 때, 또는 탁구를 칠 때, 프로하고 아마추어 선수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 뭐예요? 점수를 많이 미리 모여놓고, 주고 시작하죠. 바둑에서는 접바둑이라고 그래요. 무슨 바둑? 접바둑. 점에다가 바둑알을 서너 개 놓고 뭐야? 둬야 안 돼요? 두죠?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 미성년자는 뭐고? 아마추어고? 성년은 뭐야? 프로야. 그 미성년자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성년자랑 계약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계약을 하더라도 미성 나중에 뭐야? 없던 걸로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르기를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 무르기. 아니 바둑대가 무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프로에서는 무르기가 없지만 아마추어는 뭐 하는 거야? 그 안 물러줬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아니 맨날 이기고 저쪽 맨날 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한 수 안 물러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둑판을 엎어버리고 어떻게 한 대 때렸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일 봤다니까. 그러니까 무르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무르기를 법률용어로 바꾸면 그게 뭘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 말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민법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생활하고 민법전, 아, 여기 책에 있는 것하고 몇 가지만 연결하시면 점수 충분히 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이 이 여러분들 이 뇌 속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자, 뇌 즐겁다.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괴롭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즐거운 사람 없어. 전부 다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서 맨날 뭐예요? 열심히 하자 그러잖아. 열심히 하자는 액션은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걸 열심히 한다고 그래. 자, 옆에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 엄마가 애한테 너 왜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게임에 뭐 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완전 빠진 상태야. 옆에서 무슨 얘기도 뭐 한다?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떤 엄마나 이 컴퓨터를 어떻게 돼요? 아니 진짜 그냥 망치로 뭐 한다 그냥? 때려 부시는 엄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집에 뭐가 없으니까? 게임기 없으니까 애가 안 할 것 같아요? PC방 가면 학생들 쫙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 딱 뭐 무슨 시간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또 다 사라져. 그러니까 학이 막아도 뭐 한다 가서 합니다. 왜 자기가 뭐 한 거니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뭐라고 그래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공부도 뭐 하는 거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조금 자기가 뭐 취미를 한번 붙여봐.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가 쌓여.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또 여름 되면 집에 가서 맥주 이렇게 하나 네? 공부해서 스트레스 쌓으면요 공부로 풀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 그럼 뭐 공부를 뭐 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게 많으니까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을 뭐 한다? 그냥 줄이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과락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고 공부하면 뭐 60점 되는 게 잘 뭐 잘 찍어서 마치기도 하고 뭐 공부 잘해서 마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양을 뭐 좀 줄여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하려고? 읽고 하려다가 결국은 하면 좋은데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하다? 포기하지 않고 뭐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 할 것처럼 온통 해놓고 나서 뭐야? 한 3월, 5월 가가지고 풍선 꺼지듯이 쉬쉬쉬 가는 사람 믿고 안 할 것처럼 하면 돼. 그래도 그냥 그저 어떻게 해서 그냥 계속 뭐 하는 사람? 가는 사람. 공부는 계속 모드가 중요해. 무슨 모드? 계속 모드.
합격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스킬 따라 오시면 돼. 그래서 공부는 뭐다? 괴로운 게 아니고 뭐다? 즐겁다. 책을 함부로 펴면 안 돼요. 책을 함부로 펴면 상처받는다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도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럼 이제 만 19세 넘어서 뭐가 나와요? 그게 무슨 뭐 있고? 우리 인생 과정 그대로 있어. 뭐요? 새빵살이 하다가 속도 우리 말로 하면 새빵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아니 이제 방 얻었으니까 뭐해서 이제 혼인 결혼 뭐 앞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집 마련해보고 재산이 없으면 이혼할 필요가 없지. 재산이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많으면 이혼해보고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임대차가 있고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뭐한 거죠 지금? 무슨 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자 이번 별통 해볼게요. 임대차 했어. 임대차 했는데 혹시 임차인이 뭘 안 내게 되면? 이 차임이거든요. 뭘 안 내게 되면? 차임을 갖다가 만약에 이해분, 이기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연체하게 되면 주인이 열받아서 뭐 나가라고 그래. 나가시오. 끝냅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해지란 용어를 씁니다. 뭘 쓴다? 해지. 지는 멈추는 거예요. 뭐다? 멈춰서 뭐한다? 해소시킨다. 그러면 임대차는 뭐였다? 임대차는 유효 하다가 뭐 했어요? 멈추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멈춰서 그때부터 끝나는 게 뭐다? 해지. 지가 멈출 지자예요. 그 용어에다 붙이면 돼.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아니고 무한 경우죠? 갑하고 을하고 뭐해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주네? 뭘 안 줘요? 중도금 안 주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왜 중도금 안 주냐? 네가 줘야지 나도 받아서 연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빨리 뭐해요? 갖고 와 라고 독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독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독촉을 최고라고 그래. 뭐 한다? 최고. 뭐 한다? 최고. 최고를 날립니다. 뭘 날린다고요? 최고. 그래도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그만두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기억 못 하니까 이 기억 끝낼 테니까 그리 알아라. 쟤는 제 거 할 제자입니다. 뭐 한다? 제거해서 뭐 한다? 해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지금까지 뭐 했었어요? 아니, 유효 하다가 계약이 뭐가 되니까? 뭘 잘라야 돼? 아니, 뭘 잘라? 이 매매를 제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해야 되겠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처음부터 뭐요? 처음부터 거슬러 잘라버리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끝. 됐어요? 그러면 혼인은 뭘까요? 혼인은 뭘까요? 이렇게 눈만 맞으면 혼인이 되는 거예요? 어? 아니 혼인은 이렇게 눈만 맞아서 한 집에 살면 혼인 된 거예요? 그렇죠. 응?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 신고 하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누가 뭐 혼인 신고 했더니만
저거 가지고 사람도 난리쳤죠. 왜 그런 사람하고 했느냐가 지금 막 치아 무슨 신고? 혼인 신고. 혼인 신고 하면 조용히 하지 뭐 이렇게 또 한다고 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사람들. 뭐 어쨌든 혼인 신고하게 되면 비로소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그다음 나중에 이제 재산이 많은 뭐하죠? 재산 많은 뭐하죠? 네? 유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언. 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예? 계약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예? 혹시 뭐가 떨어져가지고 응? 광고 떨어져가지고 예? 혹시 또 가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그 유족들은 뭘 청구할까? 네 잘못으로 사람 죽었으니까 뭐야?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운전하러 갑니다. 뭐 한다? 운전하다가 야 타. 같은 방향이니까 뭐 야 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운전 가지요. 인간관계요, 법률관계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요. 근데 가다가 이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자는 살았는데 옆에 탄 사람이 죽었어. 그럼 가족들 어떻게 할까? 법률 관계도 들어오죠. 이게 이제 호의동승이라고 그래. 뭐 한다? 호의동승에서 갔는데 운전자한테 무조건 100% 가진 않아요. 같이 탄 사람도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니까 뭐 운전자한테 과실이 70%고 30%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10억이 나오면 여기 3억 까고 얼마? 7억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관계였는데 이제 비법률 관계, 인간 관계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 법률 관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쓰는 얘기가 뭐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들어가. 그 뭐라 한다? 무슨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이다? 손해배상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장학재단 하나 정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네?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돈을 벌면 이 돈을 너무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장에 가면 온통 명품과 옷들이 무진장 많아. 죽기 전에 이 옷들을 갖다가 죽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기 전에 다른에서 뭐하고 죽어 떠나면 고맙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죽은 후에 갖다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잘 안 받아. 왜? 뭐 붙어서 이거 찜찜해서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나을까 이게 사실은? 죽기 전에 다 뭐 해버리고 죽었다면 선물이고 죽은 다음에 정말 안 받으려고 그래.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면 어떡한다 좀. 좋은 일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MB께서도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시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 재단을 만들 때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장학재단 자신 재산은 뭐 하면 돼요? 내놓으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모인 단체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겠지. 네? 그걸 사단법인이라고 그래. 무슨 법인? 사단법인. 사람 단체 하면 돼. 사단이 뭐라고요? 사람 단체.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맞는 것 뿐이에요. 그럼 재단은 뭐예요? 재산단체. 아, 재산단체.
사단은 뭐라고요? 사람 단체. 그거 갖다 별거 없습니다. 설립 등기하면 돼요. 자, 등등등등 뭐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권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권리 발생, 변경, 소멸하는 뭐예요, 이게? 원인이라고 합시다. 뭐라 합시다? 원인. 질문하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되잖아, 이거. 뭐 임대차도 있고, 뭐 해지도 있고, 뭐 매매도 있고, 뭐 독촉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많다. 끝난 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묶어서 여기다 세트 명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총칭은 전부 다 세트 명칭 만들어내는 것뿐이야. 이걸 통틀어서 이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권리 변동하는 원인은 수십만 가지야. 그걸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다시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예? 두 가지 파트로 분류해 보세요. 아니, 여기 안에 있는 걸 두 부류로 파트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힘들면 색깔 두 가지로 분류해 봐. 색깔 두 가지로. 무슨 색하고 하얀색하고 파란색 두 개밖에 없네. 네? 그럼 이 파란색에는 뭐가 없어 지금? 잘 봐봐. 그림을 잘 봐봐. 파란색에는 뭐가 없을까? 아니. 이게 별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가 뭐겠어? 별 볼일 있는 것하고 두 가지 나눠온 거예요. 뭐 있는 거? 그럼 별 볼일 있는 것하고 뭐야? 그러면 박스 두 개가 준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는 박스 뚜껑을 뭐 하면 다시 안에 박스가 두 개가 있어. 뭐 있는 것하고 별 볼일 있는 것하고 별 볼일 없는 두 박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별 볼일 있는 박스에다가 이름 하나 또 붙일까 안 붙일까? 그게 뭘까? 법률 행위인 박스와 아니 나머지 건 법률 행위 아닌 나머지 것들. 이 세상 사람을 나를 중심으로 두 파트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와 나 아닌 다른 그 밖의 사람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 생기는 원인을 크게 놓고 이름을 뭐로 적어놨다? 법률 요건 박스란 말이야. 그 법률 요건 박스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두 가지 나눠놨어. 뭐로? 법률 행위인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 별 볼일 있는 것하고 별 볼일 없는 것.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법률 행위인 박스를 열려면 어떻게 될까? 정리하면. 이게 그럼 해볼게. 그럼 이게 이 법률 요건, 이게 유치원이야.
뭐라고요? 유치원 이름이 뭐라고? 법률요건 유치원이야. 여기 다니는 전부 다 학생들 이름이야. 원아들 이름이야. 어떤 애는 뭐라고 돼 있고 이름이 임대차, 어떤 애는 해지고, 어떤 애는 매매고, 어떤 애는 독촉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법률요건 유치원장은 반을 두 반으로 나눴어. 에? 이게 보더니만. 아니, 뭐가 보인 애들? 별이 보인 애들은 저 별 볼 일 있는 반하고 두 반 나눴어. 아, 이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별 있는 반에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요. 뭐라고요? 아니, 별 볼 일 있는 반에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뭐야? 예? 이제 이렇게 안 쳐야 돼, 안 쳐야 돼? 그래 딱 보더니 뭐야? 야, 별 하나짜리 여기 1분단에 앉아라. 어디 앉으라고? 1분단. 그리고 제목이 뭐로 적어냈어요? 너희는 단독행위 분단이다. 자, 나머지 학생들 아무데나 앉아. 별 하나짜리하고 별 몇 개짜리? 두 개짜리 나눠서 앉으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다 앉았더니만 한 학생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 선생님, 저도 별이 두 개인데 애들이 나만 왕따 시켜요. 누가? 누가? 아니, 뭐 또 혼인이야 또. 얘네들은 별이 전부 다 이렇게 반대해서 따닥따닥따닥 부딪히는데 나만 어떻다고? 한쪽 간다고 애들이 나만 왕따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럴까? 그래, 그럼 너는 저 맨 마지막 분단에 앉아. 그러니까 뭐야, 별 하나짜리를 갖다 앉아서 뭐라고 해놓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소속은 어디다? 단독행위. 그래, 또 여기 별 두 개짜리 마주치는 것은 쌍방행위 분단. 그럼 마지막 줄은 뭐다? 이거 합동행위 분단 이렇게 해놓은 말이야. 이렇게 구별해놓는 거야. 대신 전부 다 어느 유치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 유치원 가면 반이 몇 반 있어? 세 또 세 반이야. 두 반이지. 어떤 반? 별 볼 일 있는 반하고 별 볼 일 없는 반 있고 별 볼 있는 반 가면 분단이 3분단이야. 무슨 분단 있고? 단독행위가 있고 쌍방행위가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똑같아. 여러분들, 애들 옷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 여름, 이제, 겨울 오면 어떻게 돼? 여름 오면 어떻게 돼? 여름 뭐, 정리해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애도 두 종류네? 애도 두 종류네? 뭐야? 별별린 있는 애하고 뭐야? 별별린 없는 애, 별별린 있는 애 옷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 열면 어떻게 돼요? 별별린 있는 애 딱 세면 박스가 또 세 개 있지. 뭐야? 단독행위가 있고 뭐야? 쌍방에 있고 합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가지고 나눈 거예요? 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예요? 아닌 것 할 때.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반하고 여기 뭐야?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인 반. 그래서 분리해서 몇 가지 나눈 것 뿐이에요. 여긴 분리 얘기니까 너무 뭐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순서가 여기 권리 뭐다 여기? 변동. 그래서 14페이지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 뭐다? 발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변경이 있고 뭐가 있는 거다?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체킹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14페이지. 자, 가로 2번 제목이, 1번 제목이 뭐예요? 원시지득하고 뭐예요? 반대말이 뭐다? 아니, 저 신경쓰지 마세요. 원시지득과 무슨 지득이 있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시는 처음 취득이고 승계는 이어 취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시하고 뭐다? 승계. 그럼 거기서
그 승계치득 들어가면 거기 이전적 승계 밑에 특정 승계 매매가 있을 거예요. 네. 뭐가 있다? 특정 승계 매매. 매매. 찍어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특정 뭐다? 승계. 승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는 상속. 뭐라? 상속.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원시와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하고 뭐하고? 승계 취득. 그러니까 처음 취득이야. 그러니까 건물은 뭐해서? 처음 뭐해서? 신축해서 살다가 뭐했다? 매매하게 되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게 승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로 간다? 승계. 근데 이제 원시와 승계, 이거 왜 구별할까 하는 얘기가. 왜 구별할까? 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충학습에 이런 말이 있어.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네. 승계 취득은 타인 권리를 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무슨 자이면? 을은 권리를 뭐하지 못하며 갑의 권리의 제한이나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을이 그대로 뭐한다? 승계한다. 근데 이제 원시득은 타인 권리를 뭐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뭐하지 않으며 갑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을이 뭐다? 그러면 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죠. 맞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럼 고려 시대 말 되면 어떻게 돼요? 고려는 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한 나라죠. 그럼 불교에 자꾸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귀족 이게 본래의 그 형식이 아니라 자꾸 뭐로 넘어갈까? 귀족들의 하나의 뭡니까? 문화가 돼버린다고. 그럼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고 귀족들은 뭐야? 부패만 있을까? 아니 이렇게. 그럼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타나서 드라마 많이 봤다. 드라마 누구 있어? 그 이성계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성계라는 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를 조선 나라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려의 그 왕을 갖다가 뭐하고 야! 이 제도 못하니까 나가! 하고 이성계가 그냥 여기서 왕위를 빼앗았으면 이거 어떻게 돼? 왕위를 뭐한 거야? 승계 뭐한 거야 이거? 취득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통성이 없고 왕위를 뭐한 거다? 빼앗은 사람이다. 이렇게 궁시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하자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뭐 하자? 만들어서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럽니까? 나 새로운 나라 갈 건데 여기 붙을래 여기 붙을래 이렇게 결정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그래도 이걸 뭐해서 고쳐서 어떻게 해서 새롭게 뭐야 발전시키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이유 없이 뭐 해버려요? 다 X 시키고 넘어가죠. 지금 저 북한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다 죽이잖아 가서 그냥. 그게 뭐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지금? 이 승계는 조선을 뭐 한 거예요? 원시 취득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은? 승계한 거예요. 이건 왕위를 뭐 한 거야, 이건? 승계한 거예요. 자, 원시일 때는 뭐 한다? 과감하게 전부 다 뭐 하고 간다? 다 삭제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승계는? 결함이 있으면 그대로 뭐 한다?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놓고 지금부터 뭐야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시의 반대말은 뭐다? 자, 그러면 매매는 시험에 원시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에 매매는 원시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매매가 승계취득이다. 맞아요. 아 매매는 승계취득 아니요. 그럼 시험에 매매는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내. 꼭 한 바퀴 돌려서 낸다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다?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 연습하라. 원시의 반대말은 뭐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용어를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이제 이런 스토리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토지. 이 갑이 토지 가지고 은행에다가 담보 대출을 받았어. 뭐 했다고요? 담보 대출. 그러면 토지를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은행에 뭐 받으면? 대출 받게 되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토지를 뭐로 잡고 있어요? 담보 잡고 있는 거죠. 그 토지 담보 적은 것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은행은 무슨 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갖고 있죠. 등기부에 기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을의 저당권 효력은 토지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셨어요? 네. 뭐 한다? 그러면 을, 은행은 자신의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3편 채권 때문에 2편 저당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3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2편 물권, 토지 담보 저당하고 있다는 얘기. 그럼 갖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채무자께서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시면, 저당권 실행. 뭐 한다? 저당권 실행. 그걸 이제 경매라고 그래. 뭐 한다? 경매. 부처, 누가? 을이. 그래서 새로운 경락인 병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 한다고?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을은 여기 들어가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서 나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세요? 네. 그럼 보통 자기 집 등기부 때 보면 근저당위로 많이 됐을 거야. 그것도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붙여서 새로운 주인 나타나고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뭐한다? 회수해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토지가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억의 대출을 해주지는 않겠죠? 경매가 되면 만약에 이걸 70%로 보게 되면 얼마다? 7억. 60% 보게 되면? 6억. 굉장히 저렴하게 줄 거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저당권 붙어 있는 것은 여차하면 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혹시 이 토지가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립니다. 뭐 한다고? 수용.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뭐 한다? 수용. 수용. 그러면 이게 수용되면 무슨 토지죠? 자, 수용 토지. 그러면, 자, 이 A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다 뭐예요? 지급해서 수용 토지 뭡니까? 소유권을 뭐 할 것이다? 취득하겠죠? 네.
소유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저당권 효력은 이 수용 토지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물음표 한 겁니다. 자, 미칠까 안 미칠까 물어본 거고. 또 하나. 수용된 게 아니고 그냥 팔았어. 뭐 했다고? 매각했어. 무슨 토지? 매각 토지야. 무슨 토지야? 자, 매각하면서 저당권 어떻게 할 건지 보통은 협의하고 계약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저들께 그냥 소유권 넘어갔어. 넘겼어. 그럼 여기도 비가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그 다음 뭐해서 등기해서 뭘 소유권 뭐할 것이다. 취득하겠죠. 여긴 뭐로 인한 거고?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 뭐 하지 않아도?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 매각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잘 찍어야 돼요. 잘 뭐하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아는 문제보다도 뭐예요? 모르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반대야, 반대. 뭐라고요? 갑하고 을하고 분쟁 생기면 갑이 이기면 을은 지는 거고 을이 이기면 갑은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치로 잘 찍으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매각 토지는 이 소유권 취득은 방금 전에 그 원시하고 뭐였어? 승계. 이건 뭘까? 원실까 승계일까? 승계. 확실해요? 네. 네 뭐라고요? 승계. 눈치 다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 때 같은 걸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찍으면 돼. 그러면 별거 아니야. 이건 무슨 취득이다 그러면 아, 눈치가. 그러면 여기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응?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여기는? 여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아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의 냄새가 남은 데 안 돼? 그냥 다 그걸 뭐 해버린다? 그 냄새 흔적을 다 뭐 하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도 제거하고 불교도 제거하고 뭐로? 바뀌었잖아 뭐로? 유교로 바꿨잖아. 그래서 유교로 바꿔가지고 유교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다? 땅. 그렇게 나오잖아. 괜찮아요. 하늘값은 없어도 땅값은 있어요. 네? 그래서 유교에서 여자들이 뭐다? 많이 뭐예요? 이렇게? 지위가 낮아진 상태예요. 고려시대는 그래도 모두 할 수 있었는데 재혼도 할 수 있었고 상속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로 넘어오면서? 유교 넘어오면서 뭐야? 다 억눌려 놨잖아요. 그 조선시대 그 500년 여자들이 한해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지금 풀리고 있잖아. 풀리고 있는 상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는 것은 고려 냄새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 저당권은 여기 냄새 흔적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절단시킨단 말이야. 못 온다는 얘기야. 뭐 하지 못한다고요? 못 넘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이어 간 거니까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팔았으면 여기 뭐가 나온다? 팔았으면. 팔았으면 뭐가 나온다? 매각. 대금이 있겠죠. 이거 토지가 수용되면 여기 뭐가 있을까? 아,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야, 여기.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물어봐야지.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저당권 효력은 이 매각 대금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요. 응? 자, 해볼게요. 이렇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지. 네. 그럼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하겠네? 뭐로 넘겨갈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네. 그럼 무슨 대금 들어가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겠네? 이게 힌트야. 그러면 이 매각 대금에는 관계 있을까 없을까? 여기 저당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연결하면 돼요? 매각 토지 가서 경매해서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뭐는 관계 없다? 매각 대금에 저당권 효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네? 관계 없어. 그럼 이제 물어볼게. 자,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채무자가 돈 안 갚네. 자,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할 수?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대금 없어? 존재하지 않죠?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어야 돼? 여기 가서 풀면 되겠다.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머리 아파요? 아니, 처음에 잘 보란 얘기야. 이 출발은 다른 게 아니야.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그것만 먼저 딱 모여놓으면 나머지 얘기는 다 같은 얘기야. 다만 말을 뭐 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돌리는 것 뿐이야.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 붙은 토지가 뭐가 됐을 때? 수용됐을 때. 수용 토지와 무슨 토지가 있다? 그럼 매매는 분명히 이어가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니까 효력이 미친 토지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으니? 경매할 수 있으니까 주인 바뀌어도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받은 무슨 대금에는, 아니 매도인의 무슨 대금에는, 매각대금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대금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배당받는 거지 매각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샀을 때 매수는 당연히 저거 안고 가게 되면 당연히 저 금액만큼 뭐하고 매매 대금에서 뭐하고 제하고 돈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매각 대금 관계가 없고 매각 토지 효력 미치니까 경락 대금 받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건 무슨 취득? 근데 무슨 토지는? 효력이. 이게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경락대금 못 들어가잖아. 그럼 가서 풀어야 될까? 어디 가서? 여기 보상금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보상금이 미치고 매각대금 미치고 이게 보다 가장 키워드는 뭐다? 처음에 무슨 취득하고 그것만 일단 결정해 놓으면 그 다음 거는 이제 공부해 가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맞춰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원시 승계 이렇게 내질 않고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렇게 말장난 해가면서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고급 과정에서 하는 얘기야. 근데 고급 과정 할 것도 없어. 무슨 토지? 무슨 토지하고 수용 토지는 무슨 취득이고 매각 토지는? 그럼 생각해봐. 승계가 됐으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긴? 경매할 수 있으니까 경락 대금에서 해결할 문제지. 무슨 대금은 관계 없는 거야. 매각 대금에는 관계가 없는 거고. 수용 토지는 무슨 취득이니까?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경락 대금 없으니까 어디 가서? 보상금 가서 시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중에 물권법에서. 어디서? 그 저당권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뭐 물상, 대위, 뭐 어쩌고 막 붙여놓는 거야. 별거 없어요. 처음에 뭐하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원시연 뭐다? 승계. 이렇게 해서 실전적으로 한 게 낫다는 얘기예요. 뭐 신축이 원시고 매매가 승계.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외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 기억하게? 원시와 승계 했을 때 수용토지하고 매각토지. 그래서 15페이지 맨 위에다가 딱 제목만 적어. 왼쪽에다가 매각토지. 무슨 토지야? 반대 화살표 그냥 길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 뭐요? 수용토지.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마. 그리고 가운데다가 그냥 물음표. 에?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왜 적어놨을까?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 하나가 뭐고? 원시고 하나가 뭐다? 승계. 그러니까 원시는 완전히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이 올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하고 뭐다? 승계. 네, 그 정도에서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승계 들어가면 여기 특정 승계하고 뭐가 있어요? 포괄 승계. 포괄 승계 있죠? 네. 매매는 무슨 승계고? 특정 승계. 특정 승계고. 그 상속은 뭐다? 포괄 승계. 포괄 승계. 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시하고 뭐만 기억하세요? 승계. 그 나중에 또 뭐 이전적, 설정적 이런 것들은 또 3월, 4월 가서 반복할 때 또 한번 붙이고, 예? 네. 거기 뭐, 나중에 거기 뭐, 양적 변경, 뭐, 질적 변경, 이런 건 뭐야? 한 5월, 6월 가서 그때 붙여도 늦지 않으니까, 발생 중에서 뭐하고 뭐는 이제 막지 마세요. 원시간 뭐다? 승계하면서 무슨 토지, 무슨 토지? 매각 토지와, 예, 네. 수용 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서설이 있고 법률 사실이 있고 요건이 있고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법률 요건 있죠? 네. 그럼 거기 3번에 가로 2번 있죠? 민법상 법률 요건, 요리에는 법률 행위. 자, 옆에 또 이상한 말도 많이 붙어 있죠? 네. 뭐, 준 법률 행위도 있고, 사무 관리도 있고, 부당 이득도 있고, 불법 행위도 있고, 상속, 경매,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럼 맨 앞에 게 법률 행위죠? 네. 그게 기준이면 나머지 것들은?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다. 그런 얘기야. 이 세상 요리는 법률행위라는 요리하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법률행위 아닌 요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가로 3번은 첫째,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 맛이 발생하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와 둘째, 행위자가 원튼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맛이 발생하는 뭐다? 범행 그 밖의 모든 것. 그럼 이 세상 요리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집에서 엄마가 만든 요리. 두 번째는?
엄마가 아닌 그 밖의 요리. 자, 엄마가 만드는 요리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뭐라고요? 맛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원하는 대로 손맛대로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 여러분 집에서 이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을 때는 살이 찌는데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뭐야? 살이 잘 안 찐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 엄마가 만든 요리는 뭐예요? 그 정성이 들어가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간다? 그래서 전달이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건 뭐야?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요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먹든 제주에서 사 먹든 똑같죠. 그 기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만든 요리는 어떻게 돼요? 다 그 지역마다 원하는 대로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뭐하고 뭐?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나는 기준은 뭐다? 별. 별. 별 볼 일 있는 것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법률 요건을 보라는 얘기예요. 법률 요건 있어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러면 법률 요건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끄집어내더라도 전부 다 뭐가 없는 것들이야? 아니 아니. 별이 없는 것들이야. 별 별. 별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사실이죠. 이게 뭐다? 사실. 이게 뭐고? 요건이고 이게 뭐다? 효과죠. 그럼 말을 자꾸 붙이면 이게 화려해져. 이게 그냥 이거 없이 말을 그냥 쓰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해봐요. 그냥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도? 이쪽은 별별이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이죠. 여기다 이 말을 붙여 읽으면 화려해지죠. 그럼 법률 사실 중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별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 중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효과가 권리 변동이 어떻게 나타난다? 거기 원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당사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발생합니다. 근데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법 규정,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합니다. 뭐 의해서요?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하게 되면 각자 각자 돈 달라. 대금 청구권, 재산권 청구권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거죠. 그러면 계약하고 나와서 가다가 간판 날아와서 떨어지면서 내 어깨를 치면서 내가 뭐야 다쳤어.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쳤으니까 손해배상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에 달라는 것은 뭐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간판 네가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서 떨어져서 내가 손해 발생했으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야.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 달라. 그럼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는 내가 뭐 한 거야? 원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행위는 두 가지야. 내가 뭐 해서 하는 것? 원해서 하는 것하고 원튼 원치 않든 법 조문에서 효과를 그냥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5월, 6월 가면 그때서 제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재료 가지고 뭐 만들면? 요리 만들면 뭐다? 맛. 그러면 왼쪽에 16페이지에 있는 서술에 거기 예 있죠?
청약과 뭐가 있고 승낙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청약 승낙은 뭐고 그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요건이 있죠. 이거 다 달라는 효과네. 그러면 거기다가 자판기 빛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자판기 빛이 아무데 적어놓으세요. 아무데나. 자, 갑이 자판기를 비치했어요. 뭐 했다고? 갑이 돈 벌라고 자판기를 비치해놨어요. 자, 이 자판기 비치해놓은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표시요? 내가 커피 팔겠다는 뭐다?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그럼 사실의 요건의 효과요? 사실. 그러면 여기 동전 투입구에다가 그럼 내가 커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동전을 투입하죠? 네, 그러면 동전 투입하는 게 뭐예요? 아니지. 이건 승낙.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낙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률? 사실. 돈이 마지막 잔돈이 똑 들어가면 이 버튼이 여러 개가 있죠? 네? 버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금액값 맞는 것만 불이 들어와. 온대죠? 온대잖아요? 그럼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뭐죠?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야. 뭐 했다고요? 무슨 계약이? 커피 매매 계약이. 이게 뭐다? 법률 요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도인은 갑이죠. 매도는 뭐 달라? 돈 달라. 매수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커피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버튼 누르죠. 어떻게 누른다? 버튼 어떻게 누르어요? 꾹 눌러요? 원하는 거 누르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커피 인도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권? 커피 인도 청구권. 눌렀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는 안 나오고 커피는 안 나오고 커피는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아니 컵만 딱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은 성립했을까 안 했을까? 됐어요. 성립했을까 안 했을까? 계약은 성립했어요.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뭘 근거로? 네. 유효합니다. 성립돼 있고 다 유효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뭐라고?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책에서 공부하지 말고 주변에 있으면 다 대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만 대입하세요. 어디다가? 자판기에다가 매매 계약을 대입하세요. 갑이 자판기 왔어요. 청약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 한 거다? 청약. 먹고 싶으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동전 넣는 게 뭐다? 승낙했단 말이에요. 자판기에 불이 딱 들어 뭐가 된 거야? 아, 매매 계약이 성립했구나.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매도는 원하는 건 뭐예요? 커피. 아니, 매도는 돈 달라. 돈 다 줬고, 매수인 원하는 게 뭐예요? 커피. 이 버튼 누르는 게 뭐예요? 커피 인도 청구권. 그럼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뭐야? 자판기 손 대고, 너는 청약이고. 내가 돈을 집어넣는 건 뭐다? 승낙이고. 불이 딱 들어온 뭐다?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성립했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버튼 누르는 건 뭐다? 주세요. 커피, 인도, 청구권. 이게 뭐다? 이거. 그렇고, 이제 해놓고, 너는 법률 사실이고, 내가 돈 집어넣는 것도 법률 사실이고, 불이 들어오면 법률 요건이고, 이게 누르는 게 뭐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해서 한번 뭐 해본다? 자판기 앞에서 연습하면 이 글자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커피 가지고 이 자판기 밑이 가지고 뭐 한다? 사실 있고 뭐 있고 요건 있고 효과 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커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짝을 지어가가지고 동작들은 집어넣은 순간 아 그거 사실이야 그것도 사실이야 요건이야 효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자판기 빛이 가지고 사실 요건 효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원시 승계는 아까 뭐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야. 원시 승계는 저당권 붙은 토지가 수용됐거나 매각됐을 때 그 승계하고 원시만 기억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 지금 헷갈리지만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 원시하고 뭐만 딱 정립되면 아까 막 헷갈렸잖아 내용이. 원시 승계만 있으면 나머지가 아직 다 저절로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사실 요건 효과는 뭐 가지고? 빛이 가지고. 아셨어요? 네. 연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